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때론 죽음보다 더한 굴욕도 견뎌야 한다고. 신분을 밝혀라! 조선의 사신! 이조판서 최명길이다! 그런가 하면 청병이 곧 들이닥친다는데 왜 허가를 따라가지 않으셨어? 청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 길을 안내해주고 이 곡식이라도 좀 얻어볼까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때론 피의 희생도 감수해야.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남한 산성입니다.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김훈의 원작 소설 남한산성의 첫 문장은 이렇게 말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도가니와 수상한 그녀를 거쳐 의외로 정통 사극에 도전한 황동혁 감독, 그의 야심 또한 끝없이 이어지는 말의 향연 속에서도 눈을 떼지 못할 스펙터클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세자를 보내라고 지금 하청을 하지 않느냐? 그런 난국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오골 배지 없어서 전쟁을 끝내려면 왕세자를 볼모로 넘기라는 청나라의 요구. 이에 격분하는 예조판서 김상헌, 그 반대편엔 평화를 위해 세자를 보내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 있었죠. 알았으니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궐을 버리고 피신한 북한의 요새. 죽고 싶은 게냐? 분명 허락 없이는 성첩비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했다. 적에게 발각될까 온몸조차 녹일 수 없는 병사들의 고초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성첩비의 군사들에게 가만히를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라 하였느냐? 위로는 덮어 눈비를 막고 아래로는 깔아 바닥에 한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똘똘한 사내는 일단 대감님 마음속에 저장. 세자 저하를 보내라는 말씀만은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각 최명길은 청나라 장수와 비밀회동은 한데 화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요구를 묵살한 조선 왕실의 최후 통첩을 전하니 어떡한 질라. 청의 황제가 친히 조선을 치러 온다는 첩보에 어전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칸이 오고 있다면 근황병 부르는 일을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칸이 오기 전에 적들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후엔 더욱 어려워질 것이옵니다. 과연 주상의 선택은? 예판의 말이 옳다. 전 성첩에 올라 군사들을 호괴하고 군함경을 부르는 격서를 보낼 것이다. 하친만이 살 길이라는 최명길을 상대로 김상헌 1승. 기세를 몰아 남한산성 방어 책임자인 수호사 이시백은 산악지형에 익숙치 않은 청군을 유인. 진격하라! 누구도 예상 못한 1승을 추가하는데 승전을 기뻐하기도 전에 이미 적진에는 청의 황제가 당도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었죠. 이 판이 적진에서 들은 것이 사실이었단 말이냐? 신을 다시 한번 적진에 보내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판은 이미 지난번 모란캐들에게 영상이 함께 가라. 이 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려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영상이 함께 가서 적진을 살피고 오라. 어라? 이게 아닌데? 아무튼 다시 만난 적들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홍이포라는 대포요. 게다가 세찬과 선우도로 가져가라고 하시오. 왕의 선물도 반품하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 강께서 오셨다 들었습니다. 잠시 뵙게 해주시면 먼발치에서라도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간다한 길러머 수원이왕 두치러보해본 길러 적들이 그 홍이포라는 것을 쏘고 일시의 성벽을 기어오른다면 이 성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적들이 성을 치기 전에 먼저 본때를 보이시면 어떻겠습니까? 패닉 상태가 격화될수록 힘을 얻는 강경파들의 목소리 하여 다시 선제 공격을 단행하는 조선군의 모습에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청나라의 기마부대가 막강했다지만 당시 조선군도 조총으로 무장, 압도적인 효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겁에 질린 어느 병사의 어이없는 실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정작 적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는 총 한 번 못 쏴보고 몰살당하고 마니 병자 호란 당시 조정과 군대에게는 어쩌면 청나라 대군보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을 것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이 전투 장면에 함축돼 있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두 내려보내라.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퇴각하던 병사들마저 화포를 앞세운 확인 사살에 전멸하고 이제 남한산성은 압도적 열세로 몰리고 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군항병들과 정확히 때를 맞추고 성문을 열고 나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적을 공격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격설을 성 밖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철통 같은 적의 포위망을 뚫고 근황병을 이끄는 도원수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임파서블 미션. 조정의 막중대사를 어찌 천한 대장장에게 맡기시렵니까? 그 중책의 적임자로 택한 것은 마음속에 저장했던 병사.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나일수에라는 이름의 대장장이었죠. 그가 구원병을 몰고 올 때까지 어떻게든 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 허나 최명길의 생각은 좀 달랐으니. 전하, 배후에 명나라가 있으니 칸은 삼전도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옵니다. 칸이 머무는 동안 성을 나갈 길을 열어야 합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먼저 문을 열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칸이 오래 머물지 못하니 안에서 열지 않으면 서둘러 문을 부수게 할 것이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지금 칸에게 문서를 보내시면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추명길과 김상헌의 대립이 극에 달한 이 장면에서 감독은 두 사람의 모습을 좌우 대칭의 구도로 촬영했는데요. 살기 위해서는 가지 못할 길이 없고 명길은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 같은 두 사람의 모습은 비록 정반대 위치에서 마주서 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충성심만큼은 꼭 닮은 인물들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같은 시각, 날쇠는 천군의 매서운 추격에 쫓기고 있었으니. 사람은 듣고 사토랑 밀려! 조선의 명운이 걸려있는 격서마저 적의 수중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굴욕적인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극을 다시 상기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현실의 거울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견뎌주소서. 침략자들보다 무서운 내부의 공포와 다른 듯 닮아있는 충신들의 대칭 구도, 이것이 남한산성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